골든벨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한글은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4개의 자음은 사람의 발음기관을 보고 만들었고 10개의 모음은 3가지 기본 형상을 결합하여 만들었는데요. 모음의 기본 형상인 3개의 기본자는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답을 곧바로 적으시던데 확인해도 돼요? 네. 그럼 바로 정답 확인할게요.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하늘, 땅, 사람 이렇게 적었습니다. 확실한가요? 네, 확실합니다. 순서도 정확한가요? 예. 왜 하늘, 땅, 사람이라고 적으셨죠? 앞에 점은 지구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 그리고 건너끄면 우리 집 평면 나타내고 내리끄면 사람을 서 있는 상태를 나타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 땅, 사람입니다. 오늘 많은 외국인 친구분들께서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응원을 해주고 계세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좀 감사의 인사를 전해볼까요? 이 더운 날에 열심히 응원해주신 백인 여러분 그리고 응원단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대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를 맞히면 명예 골든벨의 주인공으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하늘, 땅, 사람입니다. 축하합니다. 추석 특집 외국인 골든벨 최고의 1인 이해봉 씨 명예 골든벨의 주인공으로 탄생합니다. 골든벨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삼성카드에서 장학금을 드립니다. 네, 외국인 100명과 함께한 추석특집 외국인 골든벨. 아, 명예로운 황금 종소리로 마무리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거침없이 답을 써내려 가셨고 쭉쭉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지금 이해봉 도전자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평상시 열심히 노력하고 골든벨 올리려고 나왔는데 정작 올리고 나니까 떨리는 마음에 말이 안 나와요. 오늘 함께한 줄리안 씨의 소감도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아 진짜 오늘 한 번 다시 반성하게 됐어요. 네. 제가 항상 좀 제 친구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알거든요. 근데 역시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자극받아서 다시 공부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노력해서 될 수 있다는 게 한 번 다시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외국인 분들 보면서 많은 생각들 했고 또 제 자신 스스로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